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의 백경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도 떨어지고 풀도 다 사가 없어지고 황량하기만 한데요.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도 또 나름 싱싱한 잎사귀를 달고 겨울을 월동하는 풀이나 나무들이 있습니다. 겨울을 나는 대표적인 풀들 중에서 벼룩이 자리라는 풀이 있습니다. 그 벼룩이 자리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벼룩이 자리가 주로 자라는 환경은 이렇게 이제 가을 농사를 끝을 내고 가을에 수확이 끝난 이런 밭가에 주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밭가에서 묵은 밭가나 또는 수확이 끝난 밭가에 이렇게 나서 싱싱한 푸른 잎으로 월동을 하는 풀입니다. 그 이제 따뜻한 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줄기 끝에서 이렇게 이 줄기 끝에서 이제 길게 새순을 내밀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제법 자라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이 풀을 나물로도 먹고 또 약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벼룩이 자리는 비슷한 식물인 벼룩나물이라는 게 있는데 벼룩나물은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벼룩이 자리는 털이 약간 있어가지고 나물로 먹으면 조금 끄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약으로 쓸 때는 이제 봄철에 따뜻한 기운이 돋아가지고 줄기가 조금씩 새싹을 내밀기 시작하면은 길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때 채취를 해서 약으로 씁니다. 이제 약명은 소무심체라 그러고 맛은 약간 쓰고 성질은 서늘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늘하기 때문에 열이 나는 병, 그런 데 주로 이제 약으로 많이 씁니다. 주로 이제 뭐 열이 나는 급성 결막염이나 또 눈다래끼, 그런 걸 치료를 해가지고 눈을 맑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중국에서도 이제 이걸 해열제로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독풀이 약으로도 쓰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걸 나물로 할 때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한 기운이 생겨가지고 줄기가 조금 더 길어지면은 그때 채취를 해가지고 나물로 먹는데, 이제 그냥 생으로, 비빔밥을 비벼 먹어도 좋고, 또,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겉절이처럼 무쳐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된장국이나, 또 생선찌개 같은데, 넣어도 상큼한 맛이 나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울을 나는 풀인 벼룩이 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